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은? 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얘는 뽀동입니다. 오늘 뽀동이가 에버랜드 가기 싫어서 촬영을 좀 안 한다는 뽀카드립니다. 오늘은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 2탄 할 겁니다. 우리 숨은 없어요. 지금 마음이지 마마 우리 다.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하나도 못 쓰지. 에버랜드 가기 싫대요? 네. 왜요? 응? 더워서 가기 싫대요. 아 거기 그래서 오늘은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 아니 벌써 생겼어 다시. 왜입니까? 사파리 월드 생겼다니까. 왜입니까? 4월 14일에 아니 5월 14일인가? 13일입니다. 마스크로 가족을 구별하는 법 아빠 알려주세요. 먼저 아빠는 그냥 손을 세는 게 아빠고요. 엄마는 확인하는 게 아빠, 엄마는 빼고요. 마스크 그냥 제 거는 보통이 되고요. 침냄새 나는 게 보통인 겁니다. 인게쓰기? 나중에 많이 시켜먹 이렇게 전기세도 아껴야 수도세도 아껴야 해. 네? 수도세도 아껴야 한다고? 무슨 노래야? 너가 해야 할 일이야고 할부로 길겠어. 그럼 다음 달이 또 되겠네. 이제도 미안해. 게임 콘솔 리미티드 에디션 꼭 하고 싶었어. 나 미안해 미안해. 하드값 부탁할게. 왜 이래 나에게 한다 후 안돼. 이미 뭐 이쪽 주차장도 다 만차가 된 상황입니다. 1주차장, 2주차장, 3주차장 아마 오늘도 5주차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에버랜드 밑에 이제 5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. 최악 정말. 11시 원래 11시 한 5분경 도착인데 현재 시각 벌써 11시 40분. 오늘이 에버랜드 온 날 중에 아주 가장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날은 덥지만 오늘 너무나 환창하고 어디든지 나가고 싶은
나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아서 꽤나 사람들이 많습니다. 마침 저기 저희 가족이 잘 먹는 그런 피크닉 장소도 꽉 차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. 우리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여기 날이 좋고 또 더울 때는 여기 분수대 뒤쪽에 또 피크닉 장소가 있거든요. 이쪽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많이 안 오죠. 네,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돗자리를 갖고 오시면 앉아서 또 먹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헬리콥터 온 거 봤어? 손 좀 흔들어줬어? 손 좀 흔들어줬어 헬리콥터에? 이렇게 잘 먹어요? 꼬동님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? 응, 흔들어. 아, 피크닉 나온 기분이 있네. 먹을 것 같네요. 여기 무슨 향기? 여기 향기 엄청 좋다. 향기. 이거 아빠 좋아하는 향수 냄새인데. 여러분 향기가 엄청납니다. 아빠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났어. 여러분 근데 이 유튜브가 뽀뽀보동의 성장기잖아요. 너무 가깝게 보면 안 돼. 이 유튜브가 잠깐만요 여러분. 재밌는 곳이 떠올랐어. 바로 여기입니다. 두두두두둥. 자, 여기서 뽀뽀부동에 갈게요. 뽀뽀부동의 성장기인데, 성장기가 아닌 것 같죠? 근데 제 첫 영상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를 비교해보세요.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. 으아! 오, 큰일 날 뻔했다. 아빠, 편집. 안녕하세요. 저는 깨뽀입니다. 얘는 깨동입니다. 아빠 핸드폰이 망가지면 뽀뽀랑 뽀동이가 사줄 거예요? 아우. 내 전재산이면 한 핸드폰 두 개는 살 수 있어요. 전재산 얼마인데요? 이게 3만 원 플러스 돼요.